국제대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 다 참가합니다. 예. 자, 김동현 결에서는 2대1로 김동현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이번에 나갔어요. 김동현 선수네요. 좋은 예. 징크스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될지 네. 한번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의 약점이 한번 생기면 준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자 박규현 선수의 서브 떴어요. 오, 받았습니다. 네. 포핸드 대결. 자, 두 선수의 랠리 김동현이에요. 할 때 맞습니다. 예. 자, 박규현이 그 핸디캡을 이겨내야 됩니다. 따 백핸드가 말 4대2 앞선 김동현의 서브. 아, 포핸드 강력해요. 와, 맞습니다. 또 받았고요. 아, 김동현의 범실. 네. 쉽지 않은 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오! 뭐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예. 워낙 깊은 각으로 보냈던 박규현 선수입니다. 4대4 동점. 네트 걸리는 박규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강타 또 한 번. 연결할 때 뭐 범실류도 몇 개 이렇게 딱 계산된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엔 박규현 쭉 코스 잘 몰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예. 렛. 아, 그렇죠. 어려운 강타입니다. 네, 김동현 선수 살짝 리시버 떴을 때는 포핸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박규현 연 김동현 리드. 렛. 때문에 지금 포핸드 깊숙하게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서브. 저 이거죠. 강크 차이가 상대에게 편하게 할 수 있냐 조금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냐의 차이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자 박규현의 득점 9대8 첫 번째 게임 후반부 현 8대10 저에 성공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일 경기는 알 수 없게 되는 건데요. 네. 자 김동현 플레이오프입니다. 나갔어요. 오늘 또 구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투올. 자, 이 두 번째 게임은 박규현이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김동현의 맞습니다. 네. 박규현 선수 그냥 습관적으로 했다면 또 역습 당했을 거예요. 네. 네트 맞고 이번에 김동현 선수가 이 백핸드 쪽으로 오는 공에 약점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자 이번엔 역을 주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 포인트 잡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파악하고 나왔습니다. 네트 걸립니다. 김동현. 5대8. 네트 맞고요. 와. 김동현 성공합니다. 서브 득점. 와. 김동현 그냥 백쪽에서 승부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브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서브 득점. 8대9 김동현. 네. 아, 저 맞습니다. 네. 서브 끝낼 수 있을지요. 박규현의 서브. 어, 또 박규현 선수 처음 나인홀. 김동현 차수. 지웠습니다. 이 포인트에 몰려있는 박규현 넘기지 못함 빈서브를 받아 네 번째 듀스 김동현 대가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박규현의 서버
박규현. 질 수 있었는데 다시 또 극복을 해내면서 잘하고 있네요. 자, 김대균의 서브. 받아내시죠. 아~ 자, 이번엔 밑에 있는 박규현. 자, 그렇습니다. 김덕현을 마무리했습니다. 넉 점이 뒤진 상황입니다. 자, 김덕현 지금 정신력으로 따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 5대 3. 김덕현 자 이번 김동현의 서브 두 개로 이어집니다. 포핸드 아~ 역시 잘 들어가 주네요. 그렇습니다. 5대 6 나갔어요. 아~ 박규현 선수의 서브 아~ 나갔어요. 네트 아~ 맞구나. 그렇습니다. 세 번을 김동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 서브 득점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받지 못합니다. 아~ 7대 9. 아~ 박규현의 서브. 아~ 나갑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